눈치 한번 살짝 보이면 아 진짜 표정이네. 신혼 부부에게 있어서 결혼 사진은 평생 간직하게 될 추억이자 역사다. 또한 쌍의 부부 탄생을 그녀는 미소 띈 얼굴로 축복해 주었다. 웨딩 촬영을 마친 후 이연주 팀장은 퇴근하지 못한 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래서 웨딩도 또 급하시고요. 오늘 밤 상담하러 오겠다던 고객이 있었던 것이다. 문자 주세요. 예. 상담이 캔슬 났어요. 오늘이요? 못 오시네요. 뭐? 그리고 연락을 미리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더 황당할 때도 있는데요. 하루에 다섯 분이 다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네, 오늘은 아 신랑이 꽤는 시간이 잘 안 된대요. 내일은 회사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질 순 없잖아요. 한개 들었어. 오, 옥동이 늘었다. 박상천 팀장은 벌써 실적을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내일 와서 두 개는 해야겠는데. 밤늦게 오겠다는 고객이 있으면 퇴근도 마다하고 달려오는 열정. 그 열정이 그녀를 수석팀장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오늘 그녀는 아무런 실적도 올리지 못했다. 그 시각 먼저 퇴근한 박상천 팀장은 어딘가로 향해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에 사는 언니네 집에 찾아오는 길. 바쁘다는 핑계로 조카 돌잔치에도 와보지 못하고 시간을 넘겼다. 이모. 감기 걸렸어. 이모. 주말에는 결혼식이 많아서 쉬어보질 못하고 휴무인 화요일에는 다른 사람들이 출근을 한다. 동생 보셔서 반가우시겠어요? 네, 너무 반가워요. 가족 없었어요? 예. 네. 집도 멀고 그러니까 또 쉬는 날이 일요일이 아니니까 더 그러네. 언니로서는 막내 동생 밥 한 끼 차려 먹이는 날이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언니가 시부모하고 같이 산다고 그렇게 뜨문뜨문 오지 말고 자주 오라 그랬잖아. 엄마 같이 생각하고 나도 얘 딸 같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요새 사준이 어딨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1년 후 언니는 혼자서 결혼을 준비해야 했다. 그때 일을 계기로 박상천 팀장은 웨딩 플래너가 되기로 결심한다. 결정적으로 제가 느끼게 된 거는 언니 결혼식 당일날 그 플래너란 분이 와서 하나하나 일괄 정리를 해주고 스케줄 체크까지 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너무 멋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금석바지 막내가 이제는 제법 직장에 티도 나고 가족 대소사도 챙길 줄 알게 됐다. 언니는 그것이 고맙고 기특하다. 엄마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 막내 이제 막내가 돈도 많이 벌고 하면은 이제 엄마한테 이제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뭐 선물도 많이 사드리고 할 텐데 그런 것도 이제 하나도 못 받으시고 오늘은 화요일 쉬는 날이다. 오늘 쉬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쉬는 날 맞아요. 근데 어디 가세요? 회사 가요. 놀아줄 친구가 없어서. 지난 밤까지 실적이 저조했던 이연주 팀장은 결국 출근을 결심했다. 자신이라도 나가서 상담을 해볼 참이었다. 평소 북적이던 사무실이 오늘은 한산하다. 그러나 휴일이라고 계약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한 3시 정도 어떠세요? 그러세요? 그럼 3시로 잡아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보는데... 박상천 네네. 팀장의 자리는 비어있다. 평소 쉴 새 없이 네네. 사용되던 헤드셋도 오늘은 그렇고요. 조용하다. 종로에서 약속 있으시면 5시도... 그 시각
박상천 팀장은 지하철역을 나오고 있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이대역 회사로 가고 있는 길이다. 저희 팀이 지금 아슬아슬하게 하나 차이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제 목표 달성도 아직 못했고 오늘 일하러 왔어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무실. 그러나 안녕하세요. 이현주 팀장은 벌써 나와 상담이 한창이다. 한 발 늦었다는 생각이 잠시 스치는 순간이다. 뒤에 보니까 또 한 장이 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현주 팀장 먼저 나와 계시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나오신다는 거 몰랐어요? 오늘? 당연히 몰랐죠. 원래 연락 안 하는 사이거든요. 열정 만점 두 여자의 웨딩 전쟁. 조용하던 사무실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신입사원들한테 그렇게 교육시키잖아요. 못 배웠나 보죠. 어이가 없어요. 긴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11시 반부터 실장님은 대척하시고 팀원들은 제 눈만 쳐다보고 있고 부담 속에 커가는 거죠.